리플 셔플로 카드를 먼저 섞어줍니다. 마술을 하기 위해서 빨간 카드가 필요한데요. 다이아몬드와 하트를 무늬별로 분류합니다. 우연에 가는 마술을 해보려 하고요. 카드를 보여드리고 바닥에 뒷면으로 내립니다. 다이아몬드 카드도 뒷면으로 내릴게요. 관객이 두 개 카드 무늬 중 한 개를 선택하게 합니다. 관객이 다이아몬드를 정했다고 해보죠. 다이아몬드는 옆에 빼고 하트를 먼저 바닥에 내릴게요.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덜게 합니다. 손에 든 카드 중 탑 카드가 관객이 고른 카드입니다. 10 다이아몬드. 손에 남은 카드를 그 위에 덮어줍니다. 손에 든 다이아몬드 카드를 바닥 10장 위에 한 장씩 내립니다. 마술사는 한 곳의 카드를 고릅니다. 관객과 마술사의 카드가 있는 곳은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나머지 카드 패킷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긴 4와 7로 다른 숫자네요. 두 번째도 3과 6으로 달라요. 그 이후의 카드들도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객 카드인 10 다이아몬드 쪽을 확인합니다. 10 하트가 있었네요. 마술사가 고른 카드 쪽엔 에이스 다이아몬드, 이것 또한 일치합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와 다이아에서 각각 10장씩 카드를 준비합니다. 두 패킷 모두 똑같은 순서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쪽 무늬 카드를 들고 원컷을 합니다. 두 개 무늬 카드를 리풀 셔플합니다. 리풀 셔플은 꼭 어떻게 섞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합친 카드를 다른 남은 카드 뭉치와 다시 리풀 셔플을 합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카드 덱을 앞면으로 잡고 바닥에 다이아몬드와 하트 무늬 카드를 나누어서 내립니다. 같은 무늬가 연속으로 나오더라도 한 장씩 내려야 합니다. 앞서 원 컷한 덕분에 관객은 양쪽 무늬 순서가 일치하는 걸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카드 뭉치 중 하나를 먼저 뒤집어서 내리는데요. 바텀 카드를 기억합니다. 1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쪽을 펼치면서 10이 바텀으로 가게 원컷을 하면서 내립니다. 카드는 순서가 똑같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객이 선택한 무늬는 뒤에 두고 다른 카드를 바닥에 나누어 내립니다. 원래 연출에서는 커다란 패드에서 옆으로 나란히 10장을 내립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위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남은 카드를 잡고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덜어달라고 합니다. 손에 남은 탑 카드를 앞면으로 내리고 남은 카드를 덮어줍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반대로 10번부터 한 장씩 내립니다. 관객이 고른 카드 쪽은 같은 숫자로 일치합니다. 마술사는 앞면 카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고 홀수 패킷 쪽을 봐야 합니다. 4 다이아 왼쪽의 3개 뭉치 중 가운데가 일치하는 카드 패킷입니다.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장만 앞면으로 끼워둡니다.
마술사와 관객의 패킷 말고 다른 카드 패킷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객과 마술사의 카드 패킷만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